예, 안녕하세요. 알리마스 커뮤니티의 버스들 유재성입니다. 두근두근 바캉스 이벤트가 종료가 되었고요. 두근두근 바캉스는 7월에 있는 가장 큰 행사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월요일 오후 4시부터 새롭게 썸머 페스티벌 A+급 이벤트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루 지난 다음날 브랜드데이 이벤트가 있고요. 썸머 페스티벌 데이는 원래 카렌다에는 안 잡혀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브랜드데이는 일정이 있는데 얘는 돌아가면서 알리 대표 브랜드 중에 하나의 상점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전용 할인 코드랑 카드 할인 둘 다 쓸 수 있는 행사는 월에 한 번 정도 진행이 되고 월에 한 번 진행되는 행사는 지난주에 종료되었던 두근두근 바캉스 이벤트고요. 이번 행사는 이제 한국인 전용 할인 코드는 따로 없고요. 20달러 이상의 2달러 할인만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난 행사랑 동일한 카드 할인이 지원이 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알리가 지금 다른 행사들도 초반에 나오는 행사는 약간 할인율이 좀 높게 나오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할인율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카드 할인도 좀 많이 떨어지고 있고 이번에는 카드 할인도 하나뿐이 없어서 할인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만약 할인 코드랑 카드 할인이랑 좀 복합적으로 적용하고 이번에 지원되지 않는 카드를 써야 한다라고 싶으시면 다음 달에 있을 S급 이벤트 이게 S급 이벤트면 광군제 급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광군제 급시면 이제 나오는 카드 종류들이 많고 지금보다는 카드 할인율은 조금 더 높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매달 1일에 이제 3일 정도 진행되는 초이스데이 이벤트가 있습니다. 초이스데이 이벤트가 큰 행사는 아닌데 이 초이스데이도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 카드 할인 비스무리하게 구매한 금액의 특정 비율을 캐시백을 해주는 행사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규모가 점점 좀 줄어들다가 가장 최근에는 캐시백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달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개인적으로는 요즘에 초이스데이 상품을 많이 구매를 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보면 8월 1일에 있는 초이스데이 정도 그리고 한 1, 2주 정도 있다가 나올 S급 이벤트 정도를 약간 노리고 있어서 그 정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내용들은 예전에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 이벤트를 좀 가볍게 설명드리고 최근에 설명하지 않았던 일부 제품이나 좀 추가 정도 내용만 약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초보분들 같은 경우는 위에 통화 기준을 USD를 설정하라고 일단 가이드는 드리고 있긴 하는데 이 USD 설정이 100% 무조건 USD를 설정하는 게 좋다라고는 할 수 없고요. 왜냐면 이제 통화 수단이 이중 환전이나 다른 거하고 좀 관련이 있는데 통화가 다른 국가마다 이제 환율이 조금씩 바뀌다 보니까 USD가 아닌 경우가 더 저렴한 경우도 있어서 얘는 이제 상황에 맞게 변경하시는 게 좋긴 하지만 보통은 이제 USD 설정이 일반적으로 조금 무난하고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달러 통장을 쓰고 있어서 그냥 USD 설정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US 설정이 100% 제일 좋기 때문에 USD를 쓰는데 요게 최근에 좀 이제 보다 보면 앱 결제나 다른 결제 수단들이 나오면서 알리 결제가 다이렉트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원래는 달러 설정을 하면 원화 설정을 하면 이중환전이 됐었는데 이게 자국 통화 비슷하게 되면서 앱 결제는 또 다를 수도 있어서 결제하시는 수단에 맞게 그 결제 카드사에다가 알리에서 통화 수단을 원화로 하는 게 더 유리할지 아니면 USD 달러로 설정하는 게 유리할지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카드사마다 이중환전 결제 안 되게 막는 기능들도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요청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중환전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은 나무 위키에 좀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인 프로모션 코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전체 상품에 전용되는 할인 코드는 따로 없고 아래 이벤트 쪽 서머세일 이벤트 상품에만 전용되는 이제 할인 코드가 있습니다. 얘도 구매인 세이브처럼 자동 결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코드 기반이면 이 행사 상품에 있는 제품을 한 20달러 정도만 구매하시는 게 그나마 조금 무난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코드가 조금 안 좋은 건 구매인 세이브로 가면 상점 할인 쿠폰 비슷하게 적용이 돼서 다른 할인 코드랑 같이 쓸 수가 있는데 만약 자동 할인이 아니고 코드 기반이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다른 상품에 있는 할인 코드랑 겹쳐서 영역이 동시에 쓸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통대처업에 있는 상품은 이제 항상 그렇듯이 전용 상품 코드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선착순 카드사 할인 같은 경우도 지난 행사랑 동일하게 토스페이가 나왔고 60달러 이상의 4달러 할인입니다. 이벤트 기간은 월요일 오후 4시부터 목요일 4시 전까지만 선착순으로 진행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얘는 결제 수단의 토스페이를 선택하시면 밑에가 원화로 바뀝니다. 원화로 바뀌면서 PC 기준으로 오른쪽에 가면 결제 내역 보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화살표 누르시면 즉시 할인이 있는데, 즉시 할인이라고 나오면 할인이 적용이 된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벤트가 시작되기 전이거나 아니면 조금 너무 늦게 하셨다 그러면 이벤트가 종료됐을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 이벤트 종료돼도 가끔씩 다시 또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짬짬이 확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벤트 규모가 크지는 않아서 그렇게 빨리 마감될 것 같지는 않고 금액이 약간 커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이벤트가 제 쪽만이 아니라 뭐 다른 많은 분들도 홍보를 하고 있어서 세부적으로 모르거나 아니면 다음 달에 있을 한 이제 한 달 정도도 안 남은 것 같습니다. 뭐 행사를 약간 또 기대하시면 그렇게 또 많이들 안 쓸 것 같기도 하니까 개인적으로는 좀 빨리 끝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 신용카드나 페이류 결제할 때 이제 정보는 바로 저번 이전에 있었던 영상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다뤘던 내용이 있으니까 해당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세부 내용은 그때 한번 설명드렸으니까 그 저번에 있는 영상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A급 이벤트고 지난주에 있었던 두근두근 바캉스도 A급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규모는 비슷한데 한국인 전용 코드가 없어서 할인율이 그렇게 딱히 와닿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두근두근 바캉스는 30달러 구간마다 3달러씩 할인이 됐었는데 이번 서머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20달러에 2달러 할인하고 무료 배송 이벤트만 있습니다. 그래서 5일 배송 말고는 딱히 큰 내용은 없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메인 페이지이기 때문에 방문하셔서 다양한 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것처럼 20달러에 2달러 할인은 있는데 할인 코드가 나와 있어서 얘는 자동 할인은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살짝 좀 아쉬운 것 같긴 합니다. 공통대첩은 뭐 자주 설명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 이쪽 상품도 가끔씩 좀 저렴하게 나오기 때문에 짬짬이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가 상품하고 기준은 페이지 들어가셨을 때 장바구니 버튼이 안 보이면 좀 특가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나온 특가가 무조건 싸지는 또 않기 때문에 다른 이벤트 카테고리들도 막 병행해서 돌아다니시는 게 좋고요. 대신에 특가로 나오면 조금 더 빨리 품절이 되기 때문에 적당히 본인이 봤을 때 가격이 괜찮은다 싶으시면 결제하시거나 좀 적당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페이지에 있는 상품들은 이 전용 할인 코드를 쓸 수가 있고요. 위에 있는 아까 20달러, 2달러 할인 코드하고 여기는 할인 코드하고 보면 할인 코드 입력하는 칸이 한 칸뿐이 없어서 동시에 두 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인율이 가장 좋은 할인 코드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일 배송은 국내까지 5일 안에, 예전에는 5 영업일이어서 휴일을 제외한 5일이었는데 이제는 아예 5일 보장 상품 같은 경우 온타임 개런티가 붙어있는 상품, 특히 상품 설명 보면 밑에 1달러 쿠폰이나 3달러 쿠폰으로 보상한다라고 붙어있는 상품들은 휴일 포함해서 5일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보통 한 달에서 3개월 정도는 계속 기다리면서 미리미리 주문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5일 배송 위주로 많이 구매하다 보니까 5일 배송이 아니면 조금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통상 2일에서 4일 정도면 오긴 하는데 가끔 느리면 5일 넘어서도 오긴 합니다. 5일 넘어서 오면 기준은 UTC 기준이기 때문에 만약 5일이 된다라고 했을 때 딱 5일 채우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17일까지 도착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 UTC 기준이면 다음 날 오후 4시를 넘어서야지 17일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이 만약에 한국 기준으로 17일이었다. 그러면 오늘까지가 아니라 내일 오후 4시까지가 17일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기간 넘어서면 주문 상세에 가시면 그 배송 조회 기간 또 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 정보 보시면 쿠폰 보상 신청이 가능하고, 애매하면 고객센터에 가셔서 약속일보다 기간이 지났다, 쿠폰 보상해달라고 하면 쿠폰을 바로 보상해줍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많이 이용하는 이벤트 중에 하나가 초이스 제품 중에 선착순 50%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초이스 쪽 제품을 좀 많이 요즘에 구매하다 보니까
매달 1일에 있는 초이스 데이가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아쉬운 건 캐시백 쿠폰이 최초 주문 한 번만 제공이 되고 있어서 그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개인적으로는 초이스 데이가 상시 구매할 때는 꽤 나쁘진 않은 것 같고, 근데 이제 초이스 데이도 혜택이 많이 줄고 있어서, 초이스 데이가 혜택은 많이 줄지만 그래도 특정 금액 구간에 할인이 또 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초이스 데이 행사를 좀더 많이 애용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상품의 일부는 또 밑에 있는 상품하고도 또 나오기 때문에 항상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세개 페이지들은 수시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초이스 데이 같은 경우는 초이스 데이라기보다는 선착순 50%겠죠. 이쪽 상품에 나오는 제품이 확인하는 시간대에 따라서 조금 더 특가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동일한 제품인데 가격이 약간 바뀌어서도 나오기 때문에 수시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정 텀으로 또 나오는 제품들이 비슷비슷하게도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게 사용하는 계정이나 이제 AI 비슷하게 취향 분석해서 좀 자주 보는 제품 위주로 좀 추천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나오는 제 경우는 좀 비슷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가격대도 좀 비슷하고, 초이스 데이 같은 경우는 보통 20달러대에 이제 할인이 좀 있다 보니까 20달러 약간 넘는 제품들은 일부러 이제 그런 날을 또 기다려서 구매도 하긴 하는데, 문제는 이제 할인 코드나 다른 것들은 특가 상품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적절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3개 이상 선택하고 할인받기가 이제 최소 이 이벤트 페이지에 있는 제품은 무조건 3개 이상을 사야지 구매가 가능하고, 대부분 1.66달러에서 지금 1.5달러, 조금 더뭐 행사가 저렴해지면, 그러니까 지난 초이스 데이 같은 경우는 1.25달러인가 정도로 또 가격이 떨어졌으면서 얘도 좀 바뀌고, 예전에는 하나 가격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여러 금액 구간대로 또 쪼개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아쉬우면 먼저 1.6달러의 제품이 나왔다가 특정 시간이 지나면 좀더 높은 상품대로 금액이 또 얘기도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천원마트 쪽도 좀 수시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예전에는 쓰리너스였는데 지금은 천원마트로 이름이 또 바뀌었기 때문에 일단은 천원마트로 썼습니다. 그리고 이두개 페이지는 가급적이면 전용 앱으로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일부 브라우저는 PC에서도 볼수 있는데 아마 PC에서 안 나오면 브라우저를 바꿔보시거나 개인적으로는 스마트폰에서 링크 클릭해서 앱으로 실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15달러 이상의 4달러나 5달러 할인, 얘도 이벤트 규모에 따라서 4달러 할인 아니면 5달러 할인이 되는데, 이쪽에 있는 상품들이 아무래도 할인율이 조금 더 있어서 우회에 있는 천원마트 상품의 대부분이 이쪽에도 좀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이 더 저렴할 때가 있고 우회가 저렴할 때가 있는데, 대부분은 이쪽에 있는 상품이 아무래도 조금 더 비싸고, 이쪽에는 상품하고 천원마트하고 차이는, 천원마트는 무조건 옵션이 여러 개 있어도 한 상품은 한 번에 하나만 살수 있고 최소 3개 이상을 구매해야 하는데, 이쪽에는 상품은 상품 수량하고 상관없이 15달러 이상만 구매 장바구니에 담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일한 상품도 여러 개 결제할 수 있기 때문에 파워 서플라이나 다른 일부 제품들은 15달러 넘는 제품들은 여기서 사면 약간 더 상시 이벤트, 아까 초이스 데이나 아니면 일반 상품에 나오는 것보다 더 저렴하게 살수 있을 때도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회는 이에 포함해서 총 3개 이벤트들은 수시로 좀 확인하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화요일 오후 4시부터 브랜드 데이에 이제 캐스팅이라고 해야 하나요? 낚시 쪽 전문 업체, 얘도 50% 쿠폰 때도 좀 자주 나오는 업체 중에 하나인데, 뭐 낚시 용품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화요일 오후 4시부터, 이게 목요일일지 금요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표시는 시작되는 게 동일하기 때문에 일단 목요일로 적긴 했는데, 일단 이벤트 기간 안에 가면 40달러 초과할 때 3달러 할인 코드가 있습니다. 이 할인 코드나 앞에 설명드렸던 다른 할인 코드나 다 영역은 동일해서 같이 쓸 수는 없는데, 지금 장바구니 이쪽 선착순 스토어에 가보시면 이 스토어에서 판매하는 쿠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50달러 이상 하실 것 같으면 쿠폰을 미리 받아 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료가 7월 20일이기 때문에 미리 가서 받아 놓으시고, 이벤트 시작할 때 아마 이 시작 일자가 언제부터 시작일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맞춰서 18일이면 18일 이후에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방문하시면 할인 코드보다는 쿠폰은 코드랑 동시에 쓸수 있기 때문에 받아 놓으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브랜드데이 나오는 특가 상품들이고요. 그 이벤트 페이지 방문하시면 좀더 자잘한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 분들 같은 경우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번 썸머 세일 이벤트는 20달러에 2달러 할인뿐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5일 배송 지원이니까 가급적이면 만약 꼭 구매해야겠다 그러면 썸머 세일 이벤트 상품 중에 20달러 정도짜리 구매하셔서 2달러 할인 정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캐스트킹 제품 같은 경우 관심 있으면 앞에 아까 50에 5달러 장바구니 쿠폰이 있었으니까 50달러 넘고 지금 60달러에 4달러 카드사 할인이 있었으니까 60달러 넘게 해서 할인을 노리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약간 좀 애매하다 싶으시면 그냥 8월 달에 있는 S급 행사를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아마 첫째 주, 둘째 주 정도 15일 전후로 아마 시작이 될 거여서 그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천 제품은 뭐 이벤트 규모가 크지도 않고 전체 카테고리 상품이 이제 진행되진 않아서 이벤트가 시작해봐야지 뭐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기존에 이제 최근에 올렸던 제품 일부만 조금 설명드렸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도 720P하고 1080P가 있는데 1080P가 대략 한 32불. 지금은 이제 할인 코드를 적용할 수 없으니까 조금 더 올라가고 구매 세이브도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가격은 약간 올라갈 텐데 S급 이벤트 시작하실 때는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을 테니까 아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대략 한 32달러 정도면 개인적으로는 성능은 둘째 치고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배터리 내장형이고 액정 4.3인치 정도 되는 액정이 붙어 있어서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면 PC에 연결해서 PC 모니터로 봐도 되기 때문에 약간 노안이 있거나 그러신 분들은 가볍게 쓰고 아이들 그냥 간단한 현미경 용도로 써도 뭐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배율이 엄청나게 높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나름 쓸만해서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뭐 조금 어느 정도 성능이 괜찮다 싶은 제품들은 아마 제 블로그에서 검색해 보시면 한몇년 전에 추천했던 제품들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발건조기는 굳이 필요하진 않았는데 주말, 금요일에 좀 급하게 아들 신발 때문에 일단 주문을 했고요. 쭉 찾아보니까 20달러 전후로는 뭐 괜찮은 제품도 있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한 11달러 정도에 구매하기 나쁘지 않아서 일단 요 제품 구매했었고요. 장단점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 써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전사 미니 프린터도 얘도 대략 한 10달러 정도였고 10달러면 사실 나쁘지 않고 그냥 가볍게 커피 뭐 한두 잔 정도 가격이니까 구매하셔서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성능은 이게 열전사다 보니까 주머니나 이런 데 자주 넣어갖고 다니면 금방 흐릿해지긴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 같은 경우 가볍게 놀기에 나쁘지 않고 사진도 뭐꽤 양호하게 나오긴 하더라고요. 이제 대부분 텍스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괜찮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를 스마트폰에 넣고 스마트폰에서 편집해서 촬영하고 해서 조금 나이어린 아이들한테 주는 게 조금 애매하다 싶을 때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카메라 제품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카메라 쪽도 보고 있긴 하는데 저는 저렴한 스마트폰에서 넣어서 주는 게더 무난해서 일단 얘만 샀었는데 얘도 이제 큰 행사나 다른 것 때문에 가끔씩 좀 보고 있습니다. 선풍기나 뭐 이런 애들은 예전에 설명했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관리 초보분들은 이제 뭐 간단하게 이쪽도 좀 수정하긴 해야 하는데 조금 아마 이제 바뀐 것들이 있어서 찾아보긴 해야 하는데 대충 일단 참고하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분쟁 쪽도 최근에 좀 메뉴랑이 좀 많이 바뀌었지만 큰 맥락은 비슷하니까 적절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은 유튜브 같은 경우도 제가 알람을 최대한 보려고는 하는데 혹시라도 제가 답변을 좀 장시간 안 단다, 한뭐 2, 3일 지났는데도 답변을 안 단다 싶으시면 다시 한번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고요. 가급적이면 블로그 쪽 아니면 유튜브 쪽 편한 쪽에다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